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저는 지금 야생 산마늘이 재배되고 있는 이곳 산자락에 와 있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마늘인데 이렇게 재배 성공해서 이렇게 지난해도 야생 산마늘 명이나물이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울릉도 쪽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해발 400m 지난 고원에도 이런 특용 작물들이, 약초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와 전망이 아주 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명이나물 산 마늘이 자라고 있는 현장으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저는 오늘 마늘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밭마늘입니다. 작년 가을에 마늘을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어서 심어 놓은 건데요. 원래 이 마늘 위에다 왕겨를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해를 예방할 수 있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잘 자란 마늘이 이제 바람에 살랑살랑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서 마늘종도 나오는데요. 이 마늘종은 뽑아서 옛날에 막걸리 먹을 때 된장 찍어 먹으면 마늘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 밭마늘은 이제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하고요. 이제 이 밭마늘 말고 산에서 자라는 산마늘을 재배하는 현장이 있어서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촬영을 한번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동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서 지난 고원의 특용 작물 아주 희귀한 산마늘이 자라고 있는 밭으로 카메라를 옮겨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한들한들 나풀거리는 산마늘의 모습들이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싹이 이렇게 나올 때가 가장 보면은 멋있습니다. 이게 잘 자라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잘 번식을 시켜서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대량으로 밭으로 가득 재배하기까지 농부의 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마늘은 정말로 산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토종 마늘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러한 꽃대가 올라옵니다. 아까 마늘종에서 본 그 마늘종 꽃대처럼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이 입으로 삼겹살을 싸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마늘 향이 입안 가득히 퍼집니다. 이런 일반 마늘보다도 더 몇 배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정말 희귀한 그런 산마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한우 고기 숯불이라든가 갈비살을 드실 때 거기에 이제 장아찌로 이런 잎사귀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명이나물이라고도 부릅니다. 명이 목숨명자 목숨을 이어가는 나물이라고 해서 울릉도에서 이제 그 처음에 그 개척민들이 울릉도에서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이제 옥수수나 보리쌀과 이 명이나물을 섞어서 명이나물 밥을 먹어서 목숨을 이어나갔다고 해서 명이나물로도 불리는 산마늘입니다. 이 산마늘은 비타민 C가 많고 또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눈에 좋죠. 눈에 좋으면 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 간에도 아주 특효약이고 혈관 질환 아주 피를 원활하게 이렇게 혈관이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혈관 질환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 또 심장 질환에도 좋고
아주 뭐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아주 만병통치약입니다. 진안고원의 특용작물, 진안고원에서 아주 보기 힘든 작물입니다. 뭐 인삼이나 뭐 더덕, 도라지리인데 이렇게 명이나물, 산마늘이 대규모로 자라고 있는 것은 저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진장 TV 최초로 진안고원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번식이 돼서 자라고 있는 명이나물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지난해 유명한 흑돼지 삼겹살과 이 명이나물을 잎사귀를 싸서 드시면은 정말로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명이나물들이, 산마늘들이 아주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오시면 진안 흑돼지 삼겹살 드시고, 또 명이나물, 산마늘 잎사귀와 곁들여서 싸 드시면 더 맛이 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즐겁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